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삼각함수. 자, 삼각비.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랑 삼각함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볼 거야. 자, 삼각비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따졌어. 변의 비율들을 얘기를 했던 거지. 그치? 삼각함수는요, 좌표 평면상에서 노는 거야. 좌표 평면상에서 노는 거야. 좌표 평면. 자, 삼각비에서는 예각만 따졌지. 예각. 하지만 삼각함수에서는 각이 시초선과 동경에 따라 달라져. 삼각비는요, 변의 길이의 비를 따졌던 거야. 변의 길이의 비율. 하지만 삼각함수에서는 좌표를 따지는 거야. 좌표. 자, 그래서 삼각비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ABC에서 여기를 우리가 빗변이라고 했고요. 빗변. C라고 하죠. 여기는 밑변이에요. 밑변. B라고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변에 마주보고 있는 각의 이름을 따는 거야. 자, 여기가 높이였지. 그래서 여기는 A.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인 거야. B를 기준으로 보면 요 밑변이 높이가 되겠지. 그렇지? 하지만 삼각함수에서는요, 이렇게 요 점의 좌표를 따지는 거야. P라는 점, X, Y라는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논다라는 얘기지. 자, 삼각비에서는 사인 세타라고 하면 세타에 대한 뭐야?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였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탄젠트 세타는요, 밑변분의 높이를 갖다가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했었어. 그치? 자, 근데 여기 삼각 함수에서는요, 요 변에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사인은 r분의, 자, 여기 길이가 뭐예요? 여기 길이가 y가 되는 거고요. 여기 길이가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야.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는 거야. r분의 y.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쪽이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쪽이 치역이 되는 거지. 치역. 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요,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사인 세타는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5죠. 5. 그럼 r분의 y좌표. y좌표가 4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4가 사인 세타의 값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5분의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야. 밑변분의 높이라고 보는데 x분의 y. 근데 이게 좌표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이제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두 번째로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2가 되는 거지. r은 2. 그치? 그냥 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1. y좌표. y좌표.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분의 y좌표라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3분의 루트 3. 얘가 이제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3번 볼게요.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얼마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13이지, 13. r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되셨나요? 자, 4번은요. 요 각이 이제 3분의 2파이라고 나왔지. 요 점에 좌표가 나온 게 아니야. 그 3분의 2파이는 몇 도야? 120도잖아. 120도. 그치? 그럼 여기가 120도면 요쪽이 60도겠지. 60도. 여기가 60도인 거야. 여기가 60도.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직각이고 이게 6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을 이루고 있겠지.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여기 길이가 실제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지. 여기 길이는 실제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가 X좌표는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Y좌표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그럼 이제 P를 구했으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간 얘는 즉 사인 120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분의 반지름이 1이니까 1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니 얘는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요. 1분의 쓸 필요 없죠? x좌표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따지면 되고 탄젠트 3분의 2파이는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x좌표분의 y좌표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5번입니다. 자, 요 각이 6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요 각이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밑으로 갔잖아. 밑으로. 이쪽으로 간 거잖아. 아니 물론 6분의 11파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6분의 11파이라고 봐도 돼요. 얘는 6분의 11파이랑 같은 거야. 그제? 자, 그럼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P의 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30도인 거지. 6분의 파이는 30도죠.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인 겁니다. 자, 그럼 P의 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삼각형인 거잖아. 여기가 30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대 2 요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실제 길이가 1이었잖아. 그럼 여기 실제 길이는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 실제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요 P라는 점의 좌표가
P라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겠지. 봐봐, 길이는 2분의 1이지만 좌표가 Y좌표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1분의 쓸 필요 없죠.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요 얘는요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요 얘는 X분의 Y지. X분의 Y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함수의 값을 따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225도? 225도. 225도는요, 여러분, 180도에다가 45도가 더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라는 얘기야.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여기가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어? 봐봐, 얘가 여기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해야 1이 되니까, 자, 여기 길이도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P라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P라는 점의 좌표가, 잠깐만 요거 지울게. 이렇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225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R분의 Y좌표. 코사인 225도는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R분의 X좌표. 탄젠트 225도는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겠죠.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 값은 뭐 요런 정도로 따지면 돼.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